안녕하세요. 생활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꾸람지예요. 음식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식재료 대파. 이 대파를 손질할 때 파뿌리를 어떻게 하셨나요? 아마 손질하기 번거로워서 대부분 버리셨을 거예요. 이번 시간에는 버려지는 이 파뿌리가 몸에 얼마나 좋은지 알려드린 다음 파뿌리를 간단하게 손질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대파의 흰 부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감기 예방에 좋고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데요. 그렇다면 대파뿌리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? 대파뿌리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올려줘요. 또 몸에 땀을 나게 하여 몸을 따뜻하게 도와줍니다.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실내에서도 항상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로 발이 차가워지는 냉증이 생기기 쉬운데요.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대파뿌리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. 대파의 이 뿌리 부분을 총백이라고 하고 파뿌리를 이용한 차를 총백탕이라고 부르는데 겨울철에 천연 감기약으로 아주 유용해요. 동의보감에서 감기약으로 권한다고 하니 효과는 확실하겠죠? 저는 파를 손질할 때 파뿌리를 따로 모아주는데요. 이 뿌리 부분은 흙이나 이물질이 끼어 있어서 잘 씻어야 해요. 그냥 물에만 씻으면 잘 안 빠지니까 포크를 이용해 보세요. 물기를 빼고 잘 말린 다음 냉동 보관해 둡니다. 재료는 대파뿌리 몇 개, 대추 한 줌, 물금가루나 생강 조금, 그리고 물 한 냄비. 이렇게 넣고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30분 정도 충분히 끓여줍니다. 이 총백탕은 감기에도 좋지만 두통, 동맥경화, 고혈압도 예방한다고 하니 안 먹으면 손해겠죠? 지금까지 겨울철 체온을 올려주는 대파뿌리 활용법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